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이 피습을 당하고 난 뒤에 부산대학병원으로 헬기를 타고 갔고 거기서 다시 서울대학병원에 치료를 받아야 된다,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또 헬기를 타고 서울에 왔습니다. 자, 이 과정에 이재명이 굳이 서울대학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 그야말로 부산대학병원은 권역외상센터라서 최종병원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있고 최고의 의료진이 있는 병원입니다. 그런데 더 나은 곳에서 가야 된다, 이 정청래가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응급체계를 무너뜨렸다. 여기에 대해서 전국의 의사협회가 지금 반발하는 성명서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 그리고 광주, 경남, 전북, 그리고 대전 의사회까지. 자, 전국이 지금 6개 의사회가 이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규탄하는 내용들입니다. 이재명이 응급 의료 체계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폄하 비하를 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최종적인 이 응급센터, 여기 외상센터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거기 특권을 이용해 가지고 그것도 헬기를 타고 올라갔다. 자, 부산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상황이 아니었다면 응급환자가 아니고, 응급환자가 아니라면 일반 교통수단을 써서 서울대학병원에 가야 되고, 그런데 서울대학병원에서도 자, 이게 원스톱으로 완전히 이재명을 받아가고 수술하고 중환자실에 또 일반 병실에 이런 걸 보면 특혜 중에 왕특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의사협회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가 이재명을 서울중앙지법에 고발한다, 고발장을 내기로 했습니다. 바로 내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날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을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의사회는 이재명의 헬기 이송이 부산대학병원과 서울대학병원의 업무방해로 이어졌다 하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특혜 중에 특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지금 부산대학병원에서는 이재명에 대해서 수술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 이재명 와서 잠깐 쇼핑을 하듯이 하고 서울로 날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산대학병원에서는 이미 이 7개 과 관련과, 뭐 이 마취과, 그리고 성형외과, 신경외과 관련 정형외과 다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쑥 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전화 걸어 가지고, 그것도 이 대통령 이재명의 비서실장이 서울대학 측에 전화해 가지고 갔는데 서울대학교에 브리핑을 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브리핑하면서 자, 이게 굉장히 고난도 수술이다, 자, 그래서 경험이 많은 의사가 수술을 해야만 안전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가지고 마치 부산대학교의 의술이 아주 낮은 것처럼 그렇게 말한 데다가, 그리고 부산대학교 측의 요청에 따라서 전원 병원을 옮기는 것을 허락했다, 뭐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산대학교가 펄쩍 뛰었습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건과 관련해서 지금 서울대학교가 이렇게 너무나 저자세, 이재명을 환자로 부르지 않고 이 브리핑을 그 다음 나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자, 이재명 대표님 마치 민주당의 당원이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걸 보고 이미 서울대학교가 완전히 이재명에게 바짝 엎드려 있구나, 그런 인상을 국민들은 갖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응급 헬기를 타는 경우는 저 도서 벽지나 또는 이 고층에 있는 아파트 같은 적이나 환자를 옮길 수 없을 때 구급할 경우에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재명은 본인이 피습을 당하고 난 뒤 수술을 할 때까지는 무려 5시간 걸렸습니다. 5시간 동안 수술을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응급환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응급환자가 아님에도 응급차, 구급, 119 구급 헬기를 탔다는 겁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면 이 구급 응급 헬기를 탈 조건은, 거기 보면 자, 이 응급 헬기를 이용할 조건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김소연 변호사에 따르면은, 자, 여기 보면 그 당시에 이 응급 헬기를 이용할 그 의료 기관이 도저히 처치를 못할 경우, 처치를 할 능력이 안 될 경우, 그럴 경우에는 응급 헬기나 응급 조치를 해 가지고 다른 병원을 가는데, 부산대학병원은 이미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4년 연속으로 A등급을 받은 최고의 병원입니다. 거기에 처치를 다 할 수 있고, 부산대학병원의 이 권역외상센터 센터장은 여기가 최종 병원이다, 더 이상 딴 데로 간 사례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병원으로, 부산대학병원에 와서 다른 병원으로 전원된 사례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다 무시하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에 보면은 여기에 응급기관으로서 적절한 응급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되어 있다. 이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또 위반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응급이 아닐 경우에도 119 헬기를 이용했다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119 헬기를 이용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서벽지나 또는 고지대에 있는 경우, 자, 그런 경우구나. 또는 응급 헬기의 이 매뉴얼도 보면은 자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자, 코마 상태, 즉 혼수 상태이거나 호흡수가 분당 10회 미만 또는 맥박수가 분당 80 미만 또는 120일 이상, 관통상, 자, 2개 이상의 뼈 골절, 긴 것도 긴 뼈 골절입니다. 척추 손상, 사지만 마비, 골반 골절 뭐 이런 것이 있어야 이 헬기를 타고 갈 수 있는데 이재명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법 위반이다. 자, 그래서 이 소아청소년 의사회는 이재명은 업무방해, 이게 좀 더 나아가면은 진짜 국고손실죄, 자, 이게 헬기 한번 뜰 때마다 2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고 하니까, 만약에 그 시간에 다른 사람이 이 위급해 가지고 그래서 이 헬기를 요청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재명 때문에 헬기를 이용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이렇게 고발하는 것도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자, 이렇게 특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자, 이 권한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 이 병원들에게 압박을 한 것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자, 이 응급 헬기는 부산에 2대 있고 전국에 29대 소방 헬기가 있습니다. 자, 이런데 지금 서울대병원은 부산대병원의 요청이 있었다 공식 발표했는데 부산대병원은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럼 부산대병원 측에 들어보면은 요청한 것은 바로 이 민주당 이재명 측이라는 겁니다. 이재명 측. 자, 그러니 이게 지금 중증외상센터에서 여기서 완전히 치료를 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서울로 갔다. 그러니까 자, 이재명이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병 가지고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본인이 지금 당했다, 상대방의 테러를 당했다 하는 그 사실만 가지고 정치적으로 크게 부각시키려고 한 것 아니었을까. 자, 그러니 지금 일반 앰뷸런스로 가지고 서울대학교 갈 수도 있는데 본인이 특혜 중에 특혜를 누려가지고 헬기를 타고 갔다 하는 데 대해서 국민들이 비난이 여론이 폭발하고 있고, 의사들은 이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 깔려있는 의료 시스템을 파괴했다는 겁니다. 공공의료제 또는 지역의사제 이런 거를 통과시킨 게 도로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도시와 말하자면은 서울과 지역 간에 의료 격차가 이제 없다라고 주장했는데 정작 자신들이 그 해당되니까 무슨 소리야, 나는 서울 가야 돼 하고 간 겁니다. 그것도 규정과 절차를 다 일방적으로 패싱해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규정 위반이다 한 겁니다. 규정 위반.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혐의가 있어서 자,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업무 방해, 부산대학병원과 서울대학병원. 자, 이 부산대학병원에도 부글부글 끓고 있고, 이 서울대학병원에서 이 그 당시에 민성기 교수가 브리핑도 하고 있는데 이 태도를 보면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대목들입니다. 브리핑도 하지 않았다. 브리핑 해달라 하니까 한 이틀 지나가지고 했는데 답변도 그 질의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의를 받지 않겠다. 자, 이걸 보면 뭔가 민주당으로부터 센 압박을 받았거나 민주당에 기고 있는 듯한 이런 태도가 아닐까. 그래서 지금 대학병원이든 뭐 이 법원이든 대한민국의 중소기관들이 다 지금 좌편향되어 있다 하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의사들이라고 하면 엘리트들이고, 그런데 말하자면 강남 좌파들이 대개의 경우 이렇게 쫙 장악되어 있는 것 아닐까 하는 비판도 함께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업무방해 혐의로 이재명은 자 본인이 다쳤다고 해서 이렇게 이걸 크게 부각시켜가지고 그래서 재판도 지연시키고 했는데 거센 역풍이 불면서 부산 지역에는 완전히 표심이 다 날아간 것 같고 또 고발까지 당하는 자, 이런 거대한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꼼수나 술수를 부리다가 반드시 그게 역풍이 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